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12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5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5월 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참모,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KTX 특별열차를 타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로 이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한 걸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광주와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과정에서도 광주와 호남이 앞장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며 5월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윤 대통령은 보수 정권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참석자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은 통합과 협치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